채널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언 샤샤샤 랄랄라 하면 그건 뭐냐면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단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요, 우리가 하는 방언을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것, 마귀가 흉내내는 것들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거는요, 방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문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흉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직 방언을 못해가지고 스스로 혼자 날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한참 동안 많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평강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연세는 저보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 더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자분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의 말 그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방언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는가라고 해서 한참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방언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방언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있다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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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방언이 아닌 겁니다. 뭐냐면은 내 속에서 마라다칸다라 나다다다다다다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날랄랄랄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방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나와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끌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해서 방언을 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것은 그것은 내 임의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 그 나왔던 그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하고서 그것을 끌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는 그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흉내낸다 그래가지고 그게 방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방언이라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들의 주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난도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하면은 이단이다 삼단이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면 그 이야기한 자가 이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도 어리석게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요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요 따따따 날랄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전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파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우리는 따따따 날랄라 하면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내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언이 옳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나가랍니다. 여러분 마귀에 있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마귀를 나가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루시퍼의 추종자들이 루시퍼를 나가라,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로 귀신은 떠나 가라 이렇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따따 날랄라 하고 우리가 어떤 방어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남들이 볼 때는 귀신 들렸다고, 남들이 볼 때는 마귀 방언이라고, 그리고 사단의 조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30분, 1시간 있다가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마귀 방언이다 아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깊은 곳 가운데서 방언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를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 그것이 방언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언어입니다. 방언은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외국어가 방언이다 아니라 언어가 방언인 겁니다. 외국어 방언은 방언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따따따랄랄라도 뭐냐면 하는 자가 통변이 있으면 알아듣고 다른 사람이 통역이 있으면 알아듣고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어로서 방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다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명이나 세 명이나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두 명, 세 명이 방언하는데 한 사람이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한 사람이 막 3개 국어를 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따따따 날라는 게 아니라 막 언어 방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3개 국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명이 모여서 방언해요. 근데 다 100명에 있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역하는 사람이 100가지의 언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100가지 언어든 만 가지 언어든 간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게 된다면 그 방언이 그냥 통역됩니다. 하나만 내가 은혜만 받으면 100명이 다른 말을 했든 이런 말 해도 따따따랄랄라 했든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 있는 말이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역의 은사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비밀 가운데 이런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강력하게 그리고 방언은 전도에 있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이 있는 모든 내실을 다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며 그 다음에 영의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게 있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깊은 단계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방언 따따따랄랄라 방언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도 내가 그걸 하지 않게 되면 10년 있다가도 100년 있다가도 똑같이 그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맨날 기기만 합니다. 열심히 기기만 합니다. 기다가 또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기깁니다. 여러분 기기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게 오랜 세월을 가도 계속 기기만 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도 기다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손을 짚고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걷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그렇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걸음마 연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딱 또 업그레이드. 방언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뀝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창하게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러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